희망을 봤던 에드워즈의 효과일까요? 아니면 돌아온 훌륭 선수의 영향이 끼쳐지고 있을까요? 1쿼터는 일단 서르게 도전하고 있는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가 6점차 앞선 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가 1쿼터 끝난 이후에 기록지를 살짝 봤는데 일단은 리바운드 싸움에서 고향 오리온이 크게 밀리지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10대 11로 하나 뒤졌지만은 네. 수비 리바운드는 9대 7 앞섰습니다. 오히려 두 개를. 네. 1, 2차전 모두 리바운드에서 크게 뒤졌던 고향 오리온이 리바운드를 잘 따내면서 일단은 1쿼터를 앞섰습니다. 네. 1, 2라운드 패배 이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1쿼터에서는 숙제를 참 잘 해냈던 오리온스라 볼 수 있겠고요. 에드워즈가 또 득점을 지금 간간히 또 적재적소에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1, 2차전에서 페인트전 득점이 50대 22, 40대 22 큰 차이였는데요. 네. 오히려 14대 1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드워즈 선수의 돌파, 우리 맥클린 선수의 득점 뭐 이런 것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드워즈가 현재 7득점 기록하고 있고요. 맥클린은 4득점. 현재 팀에서는 최진수가 9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가장 많은 주문을 받고 있는 에드워즈였고요. 양 팀의 2쿼터 출발했습니다. 천혁이 공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에런 헤인즈에게 외곽 화이트. 양 팀의 외국인 선수 두 명씩 모두 투입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베이스라인에서 더블팀. 네, 김영 선수가 따라붙고 있어요. 헤인즈, 최원영, 패패스, 사이드 규정, 김민수, 인앤아웃, 들어가는군요. 이럴 때 아마 헤인즈도 고향 오리온에서 2년을 뛰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그 다음에 패스가 잘못 나가면 끊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패스를 했죠. 네, 더블팀을 들어오면서 사실 좀 당혹스러운 순간이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김민수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더블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패스기를 끊는 게 또 고향 오리온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SK 최고의 선수가 날아갑니다. 스틸이 후회 덩크까지. 점수 26대 24. 두 점 차로 다시 압박합니다. 최정현 선수도 김선 선수가 초반부터 빠졌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앞선 경기 필두로 최근에는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드워즈 최원영이 막고 있습니다. 빅맨으로 가볍게 올라가! 최진영 선수 높이가 만만치 않은 선수인데 블락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덩크로 찍어버리네요. 네. 에드워즈가 계속해서 자신을 화면의 중심으로 가져오고 있고요. 이번에 스틸 성공. 아, 에드워즈에 대한 기대치가 이 오리온 팬들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확실히 해결사 역할을 해줍니다. 터너점 열렸습니다. 출발. 3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투. 마지막 허일령이 터치였습니다. 네, 아쉬운 거는 지금 맥클린에게 더블팀을 갈 수밖에 없는 SK인데요. 예. 여기서 최진수 선수가 3점을 넣어줬으면 수비가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네. 에드워즈의 심기를 건드리는 장면이었을까요? 최준 선수가 덩크로 맞섰는데 그걸 에드워즈가 돌려줬습니다. 현재 28대 24. 헤인즈 두 점 실어. 인앤아웃. 헤인즈가 초반 득점하기가 오늘 역시 우리 선수들이 쉽지 않습니다. 헤인즈는 현재까지 2득점이고요. 올라가는데 득점 실패. 턴오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이트가 한번 접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 팀이 지금 트랜지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실책이 나온다던가 리바운드가 나왔을 때는 여김없이 그냥 속공을 노립니다. 예. 여김없이 노리기 때문에 수비들이 개떡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템포인데 맨투로 올라가는 과정 저희 두 개를 얻습니다. 김민 선수는 왜 반칙이냐 이런 순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화이트도 함께 거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맥클린 선수는 항상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예. 보면 항상 출발할 때 보면 왼쪽 코트에서 많이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맥클린과 이 에드워즈가 이 돌아가는 방향 이 부분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드워즈 선수가 맥클린의 피켓롤까지 들어맞는다면은 무기가 또 생기는 거죠. 네. 맥클린이 자유투 1구를 성공했습니다. 맥클린 선수가 경기당 4.32개의 자유투를 넣고 있거든요. 네. 2위입니다. 1위가 바로 헤인즈죠. 가장 많은 자유투를 넣고 있는 선수가 헤인즈, 2위가 맥클린입니다. 네. 지금 들어가기 전에 헤인즈가 건드리는 순간이었는데요. 원래 피바롤이 림에 한번 맞은 공은 쳐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좀 아쉬운 거는 과연 림 밑에 공이 살짝 걸려있기만 하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올 시즌부터는 볼 테니가 부러지기로 했거든요. 예.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다시 공격권 넘어왔습니다. 파나마 SK가 올라갑니다. 테리크 화이트 최준수 앞에 대고 날아갑니다. 테리크 화이트가 오늘도 뜨거운 모습을 오리온 상대로 보여줍니다. 역시 실책이 나오니까 속공 가치 없습니다. 예. 오늘 지금 다시 지역 방어 3-2 포인트 투업전이죠. 네. 이걸 깨는 걸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요. 아, 지금 좋아요. 네, 깼습니다. 석점 날아갑니다.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역시 3-2 포인트 투업전의 약점은 코너거든요. 예. 코너까지 연결이 잘 됐는데 득점이 안 됐어요. 그리고 화이트 석점 도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맥닐 리바운드. 이 3-2 포인트 투업전을 어떻게 깨는지도 오늘 관건인데요. 그렇죠. 반칙 최원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원래 모든 지역 방어는 깨기 전에 대형을 쓸 때 수비의 사이에 공격수들이 위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찌그러진다고 하거든요. 이 수비가 변형을 일으키는 걸 찌그러진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약간 림 밑에 살짝 있었기 때문에 예. 골텐딩으로 불려도 무방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예. 이 부분이 네. 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죠? 네. 이런 빈틈 하나하나가 좀 경기 향방을 결정짓고 하는데요. 결국 턴오버로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고향 오리온이고요. 예. 슈얼스 감독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 선두 서울 SK나이츠 이런 빈틈을 집요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잘 공략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김민수 맥클린, 헤인즈 최준수 맞대결. 헤인즈 들어갑니다. 스텝박 레이업 득점. 지금도 아주 스텝이 좋았죠. 결국은 예, 역전을 했는데요. 예. 고향 오리온은 지역 방어를 깨지 못하면 오늘 경기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번 외곽에서 날아갑니다. 석점포!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 SK 아쉬운 부분이죠. 한 번의 패스가 코너에 갔는데 지금 3점을 맞았습니다. 예. 역시 드럼 회영이 분위기를 단번에 바꿔놓습니다. 반칙 최준영이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고향 오리온도 답답할 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재 상태였는데요. 허일령이 돌아왔고 이 장면은 또 헤인즈가 스텝박 올라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허일령 그리고 에드워즈 두 명이 생긴 거죠. 예. 새로운 차포가 생긴 격인데요. 31-30입니다. 병기훈 석점 도전 잃었습니다. 리바운드 에드워즈입니다. 다시 한번 붉은 물결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드워즈 바운드 패스 이지는 리버스 레이업 득점. 지금 상대의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고 패스 좋았고요. 예. 아, 또 라인을 밟았습니다. 아, 그렇네요. 또 턴오버. 항상 분위기가 바뀔 때 보면 턴오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이 분위기 싸움 자체가 고향 오리온 쪽으로 좀 위를 점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허일령의 석점포를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앞서 에드워즈의 좋은 패스 이준욱의 득점. 한 방에 3점이 더 나오면 아마 수비를 변형을 시켜야 될 겁니다. 예. 허일령 선수가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포인트 드롭 존에 있어서 싸움을 잘 하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맥클린이 최진종 쪽에 가서 포스트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헤인즈 선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편 코너 쪽에서 과연 어떻게 누가 막아주느냐가 문제인데 거기 아마 슈터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서 3점이 터진다면은 지역방을 깰 수 있겠죠. 네. 외곽도 함께 신경을 써야 됩니다. 헤인즈가 건드렸지만 빼손에서 못했습니다. 이준우 돌파 반대쪽 봤습니다. 헐령 들어가다가 두 점 시도 짧았습니다. 그런 리바운드 맥클린 막아내고 있어요. 수비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볼다톰 최준수 넘어졌고요. 기술 반응 없습니다. 변기훈 아웃넘버 상황 올라갑니다. 헤인즈 변덕. 아, 양 팀의 트랜지션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특히 이 포인트 앞전 앞선에 세 명이기 때문에 트랜지션에 강한 수비거든요. 게다가 헤인지 선수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속공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SK가 조금 직접 분위기 싸움에서 지는 공격이었는데 헤인지가 일단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반칙 공격권이 뒤바뀝니다. 아, 이번에는 최진 선수가 또 아쉬운 표정을 짓고 맙니다. 여기서 맥클린이 몸싸움을 이겨내고 공을 잡았는데요. 아, 세 선수가 동시에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런 헤인즈 이덩크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살짝 바꿨습니다. 33-32 한 점 차 한 팀이 앞서 있습니다. 에런 헤인즈 붙여주고요. 2점 가볍게 성공합니다. 자, 지금은 베이스라인에서 더블팀을 갈 수 없는 것이 지금 대형을 잘 짰어요. 베이스라인 쪽에 아무도 없게 만든 거죠. 예. 자, 에런 헤인즈가 뒷공간을 노리면서 오늘 뒷자리에서 득점 고지를 받습니다. 에드워즈 빠르게 헤인즈의 방해가 있었는데 아, 결국 턴오버. 턴오버. 이 턴오버가 또 한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에런 헤인즈 띄워주고요. 엘리스다!
페인즈와 화이트의 호흡이 터져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작전 시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역시 3-2 앞선의 3명이 공속공을 달려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이 숫자가 앞설 수 있는 거죠. 예. 그 장면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버튼 엘리어 플레이 장면. 화이트가 합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현재까지 테리코 화이트는 9득점을 기록하고 에런 헤인즈는 10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헤인즈 선수가 올 시즌 어시스트 1위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3번의 어시스트. 게다가 화이트의 길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엘리어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리플 더블도 이미 올 시즌 3번이나 기록했던 에런 헤인즈. KBL의 제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득점에서 23.1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4위, 리바운드 역시 10.4, 4위. 어시스트는 말씀대로 1위입니다. 그리고 블록은 1.2개 7위에 랭크되어 있는 헤인즈입니다. 두 경기 연속 30득점을 올리고 있고요. 예. 오늘은 뭐 득점보다는 아무래도 팀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BL 무대만 놓고 봐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베테랑인 에런 헤인즈인데요. 에런 헤인즈가 어쨌든 오리온에서 넘어오면서 SK와 오리온의 지금 순위 자체만 봐도 확 바뀌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뭐 헤인즈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이승현 선수하고 장재석 선수도 없고요. 예. 김동욱 선수도 삼성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고향 오리온이 그만큼 출혈이 컸던 거죠. 예. 외국인 선수도 두 명이 또 싹 바뀌어 있는 고향 오리온 오리온이고요. 에런 헤인즈 브라운 SK의 에런 헤인즈입니다. 초반엔 득점에서 아쉬운 면모가 있었습니다만 화이트와 팀의 공격을 지원 사격해주고 있고요. 현재 점수는 36-33 다시 앞서고 있는 서울 SK 나이츠입니다. 최일승 감독은 지역 방어 깨는 연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엘보 지역에 있는 선수에게 공이 들어가는 것이 두 번이나 끊기면서 속공을 허용했거든요. 예. 아마 그에 대한 보정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주일승 감독도 준비를 했던 부분, 이 최강인 포인트 그룹전을 어떻게 깨뜨리는지가 오늘 경기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최진수 선수가 저 위치에 서 있으면서 공을 받아야 되는데 두 번의 턴오버가 나왔거든요. 예. 네, 다섯 경기 연속 전반에 10득점 이상 경기를 펼치고 있는 에런 헤인즈였습니다. 최진수, 에드워즈, 정면. 최진수가 마크를 해줍니다. 헐령 넘어지고 말았어요. 공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하하. 아, 이런 부분이 헐령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네요. 지금 선수 플레이 좋았지만 그 전에 공을 잡아서 한번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수비를 찌그러뜨리는 장면이 나왔어야 되는데요. 예. 최준영 선수 앞에서 넘어졌는데요. 이 모든 지역 방어는 공이 코너에 갔을 때 2, 3 지역 방어가 코너를 수비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 형태를 어떻게 찌그러뜨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자, 무너뜨리는 저항 샤클락 버저비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지역 방어 깨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예. 초반부터 막으려는 자 그리고 뚫으려는 자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쨌든 오리온은 쉽지 않네요. 결국 SK가 이번엔 수비 성공을 거뒀습니다. 석점수 앞서 있는 SK. 테리코 화이트 최부경을 택했습니다. 스크린 걸어주고 화이트 2점. 자, 등마크 떨어졌고요. 다시 잡았습니다. 골 및 득점 최부경입니다. 지금 온까지 따랐네요. 아니, 지역 방어를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속공입니다. 근데 속공을 하려면 수비를 성공하고 트랜지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계속 수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 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에드워즈가 날아가는 순간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 지역 방어를 깨는데 보면 아까도 그 서 있을 때 수비 사이에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수비 사이로 커진을 하거나 지금처럼 돌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 에드워즈 선수의 돌파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앞 3-2나 1-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선 두 명의 사이에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매드워즈가 돌파를 잘했죠. 그런데 문제는 좀 야투에 대한 성공률인데요. 일단 또 자유투 앞에 서 있는데 1군은 실패했습니다. 2구째 에드워즈 성공. 자유투가 나쁜 선수는 아니에요. 예. 뭐 올 시즌 75%를 넣고 있었는데요. 오늘 조금 안 좋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팀이 끌려가는 분위기 속에 또 에드워즈가 많이 바꿔놨고요. 아직까지 팽팽한 승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칙. 지금 헤인즈 선수가 아무래도 고향 오리온에서 뛰었기 때문에 지금도 트랩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트랩 예. 들어오기 전에 빨리 지금 돌아서는 장면이죠. 예. 트랩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동지에서 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또 추일승 감독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고요. 문경 감독과는 다시 한번 맞춘 호흡이 현재까지는 잘 터지고 있습니다. 고향 오리온은 저 트랩을 B 트랩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고향 오리온의 주
뭐 최근 몇 년 동안의 전면 특허였고요. 헤인즈 선수가 그만큼 잘 알고 있겠죠. 네. 그런데 헤인즈가 올 시즌 오리온 상대로 부진한 흐름이었는데요. 오늘만큼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1득점, 12득점째 오늘 경기 치르고 있는 헤인즈입니다. 점수는 40-34. 이 촘촘한 관객의 승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SK가 달아나는 모양새예요. 볼 밑으로 곧바로 키운 맥클링커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잡아서 터네요 헤인즈. 아하. 높이가 높습니다. 예. 최부경, 최준용, 헤인즈 대단합니다. 네. SK 수비가 이렇게 또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골밑을 책임져야 맥클린도 현재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에드워즈에게 수비 동작 우중간 앞에는 화이트가 서 있습니다. 좌중간 먼 거리 김광선의 도전. 석전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툭 화이트가 가져갑니다. 오늘 리바운드 썸도 내내 중요한 대목이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경기훈의 석전 출발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헤인즈입니다. 또 한 번 리바운드 가져가는 SK. 연이어서 14초를 벌어오고 있는 SK입니다. 스텔크 화이트 3초 남겨두고 뜹니다. 짧았어요. 이번에 헤드워드가 가져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랜지션을 빨리 가져가는 게 좋죠. 예. 빠르게 연결한다는 것을 일단 다리 맞고 나갔습니다. 2쿼터 들어와서는 득점에 있어서 집중력을 더 고조시키고 있는 팀은 SK입니다. 40-34고요. 역시 신혜조 하도현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온 허일용 선수는 잠시 휴식을 치르겠습니다. 김방삼. 하도현 앞에 헤인즈와 화이트가 있는데 곧바로 내줬습니다. 다시 하도현에게 돌아서면서 헤인즈전 성동자 바깥쪽 출발 3점 넣습니다. 김강선의 득점포. 지금 대형이 엑스라는 방법으로 지금 지역방을 깨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네. 김강선 선수의 3점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도현 선수가 들어온 이후에 두 선수가 풀어가면서 일단 득점을 이끌었습니다. 반칙. 지금은 공격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앞서 김강선의 석점포. 점수 40-37을 만들어놨습니다. 골밑에 공이 투입이 된 다음에 예. 수비가 찌그러지는 걸 잘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결국 터지면서 지금도 아주 좋아요. 예.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준수 정면 김강선 들어가는데요. 터뜨렸습니다. 차례요 차례요. 최준영의 수비였습니다. 빠른 타의 패스. 화이트! 원앤덕! 화이트가 속공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SK도 이렇게 좀 분위기를 넘겨줄 때 빠른 속공으로 빠르게 또 성공을 시키면서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3-2는 아주 좋아요. 하도현 골밑 속이고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화이트입니다. 자, 이번에도 어떻게 속공을 가져갈지 헤인즈 놓쳤어요. 에드워즈 수비 성공입니다. 아웃 넘버 4-2에서 먼저 넣고 넥스 골밑 추격을 해오자 SK 문경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네, 버너 맥클린도 할 얘기가 좀 많은 모양인데요. 아직까지 촘촘한 간격에 점수 간격이 유지되고 있고요. 네, 일류를 한 차례 시도해봤는데 맥클린에게는 약간 낮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이 에드워즈 선수가 트랜지션에서 굉장히 강하네요. 그렇네요. 선택이 좋고 예. 마무리도 할 수 있고 패스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SK 공격이었고요. 이런 과정 자체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성공을 해내고 있는 SK입니다. 그렇죠. 그 3주 드랍전에서 화이트 선수하고 지금 이현석 선수가 날개 쪽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네. 두 선수가 달려가면서 지금 2대2 속공을 만드는 거죠. 예. 자, 치어리더의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팬들이 찾아왔는데요. 군인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마 리틀 야구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양구 소속의 리틀 야구 선수들 같네요. 예. 오늘 특히나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아쉽게 MBC 스포츠 플러스 여자 아나운서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경기기도 한데요. 대신 또 군인들이 와서 군인들이 좀 아쉽겠네요. 예, 그러네요. 예. 그 치어리더 분들을 열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시간을 할애해서 치어리더들의 공연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양팀의 3라운드 경기 42대 39 원정팀 SK가 석점차 앞서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선두팀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페릭 화이트, 에런 헤인즈 안쪽 찔러줬는데요. 하드원이 빼냈습니다. 스위치를 잘했고 하드원이가 각질을 잘했죠. 예. 레드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고양 오리온의 반격입니다. 젠 백트리를 빠르게 돌면서 손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과정은 좋았습니다만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페릭 화이트 또 한번 빠르게 날아갑니다. 골 밑으로 투입. 펌페이크! 걸렸어요, 반칙. 아, 파울이네요. 예. 이현석 선수를 막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오리온이 반칙을 범했습니다. 자이투 두 개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현석 선수와 화이트였죠. 2대1 상황 속공. 예. 정확하게 수비 성공 이후에는 이 패턴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군 실패 이현석. 이현석 선수도 상명대학 시절에는 어마어마한 득점원이었거든요. 예. 뭐 이상현 감독이 뭐 팀 전력의 40%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인데 프로에 들어와서는 그 득점력을 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현석 선수가 앞선 좋은 장면 좀 아쉬움이 남는 순간인데요. 석점차 배트맨인데요. 예. 맥클린과 에드워즈 2대1을 할 것 같죠? 예. 자, 수비 변화를 깨하면서 맥클린을 마크해보고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그 틈을 뚫고 들어갑니다. 빠른 패스워크 최진수 들어가면서 줄곧 찾습니다. 3초, 2초 뺏겼어요. 터너버 이현석 이번에 어떨까요? 이현석 날아갑니다. 이현석이 득점. 앞서 자유투 두 개 실패를 만회하고 있습니다. 44대 39. 그리고 이 쿼터는 3초 남아있습니다. 던질 필요가 있는데요. 김강선이 어렵게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4대 39 양팀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 역시 서울 SK 나이츠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쿼터 들어서 역시 스리트 포인트 각조를 쓴 것이 큰 효과를 보면서 성공해서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고양 오리온의 반격 도전기이기도 한데요. 현재까지는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